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임요영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친구입니다. 토지 22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추석을 보낸 지 열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변은 완전히 연그렀다. 올벼를 베어버린 자리가 이빠진 것처럼 더러 눈에 띈다. 김훈장 댁에 양자가 왔다는 얘기, 그게 정말이오? 물방앗간 앞에서 윗마을에 사는 농부가 물었다. 왔지, 오는 거를 내 눈으로 보아시니께. 봉기가 대답했다. 어른이라면서요? 어른? 나이만 묵으면 어른가? 상투만 틀면 어른인가 말이다. 나이 30에 상투는 들었더라마는 윤보 쪼다리지 뭐. 사람은 어떻든 고요? 말도 마라. 키도 크고 사대도 크더라마는 꼬지꼬지 말라서 버마제비는 겹방 나앉으라 카더마. 이것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봉기는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니께 해마다 찾아 나서더만은 어찌 그리 용키 지발로 걸어 들어왔시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김은장이 돌아왔을 때 입이 함지방 맨지로 벌어져 있으시니께 줄을 꽉 잡아놓고 왔던 기라. 추석 전에도 산청을 다녀왔는데 서두는 거로 보니께 멋이 다 돼간다 싶더만은. 하, 그러니께 양자될 사람이 아니 먼 산청에 있었다 그 말이구마. 양자들 사람이 산청에 있었던 게 아니고 혼사 때문에 그런다 카든가. 그러면 딸 혼사겠지요? 딸뿐만 아니고 겹사돈을 맺는다 카든지. 어떻게 겹사돈을 맺는 긴고 모르지만은. 한편 물을 뽑아 무덤을 지어놓은 밖구랑에 퍼질러 앉아서 장에 내가기 위해 단을 만들고 있던 야문의 막달래 이들 역시 김은장의 양자 얘기를 하고 있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더라. 어제 기차 보면 김은장 댁에 양자 와실까? 그럼은 각시는 두고 혼자 옮길까? 각시? 그기 그러세? 와, 암만 해도 장계를 안 가실기라 짐작도 그렇고 그럴기라는 말도 하더만은. 아무리 거늘고 보인다고 매이사는 종놈도 아니겠고 정이 장계를 안 갔다면 그거는 뱅신일기다, 뱅신. 막달레는 깔깔대며 웃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남의 집에 시종자로 온 사람인데 그 어른이 들으면 난리 벼락이 날기다. 그거사 겉보고는 모르니께 입질이 알랐고 오는 사람이 나 뱅신이오 하겄나? 참말로 그렇다면 그 어른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브라니가? 그거사 뭐 두고 보는 알일이제?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서는데 물방앗간 앞에 서 있는 봉기가 막달래 눈에 띄었다. 저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놈이? 와극하노? 야문에도 목을 뽑아서 봉기를 보자 피고 웃는다. 니는 또 와웃노? 막달래는 성을 낸다. 이자 그만 그만해라. 실이 노이 되겄다. 저 목이 부러져 죽을 놈이 애만 소리를 해도 유만부득. 하참 그만 그만하라니까. 그만하라니? 내 잠들기 전에는 못 있겄는데 니 같으면 가만 있겄나? 응? 모두 배부르니께 하는 소리 아니가? 삼수하고 나하고 어쩌? 어째? 내 살점이 떨리서 응? 저 목이 부러져 죽을 놈이 지 딸년을 삼수한테 내 주었심은 주었지. 와 나를 걸고 드느냐 말이다. 죄 안 지심은 고마 아이가? 내사 남이 뭐라 캐도 시들하더라. 내비리 두어라. 내비리 둘 일이 따로 있지. 사단 같은 그 가시나가. 하자 야문에는 눈살을 찌푸린다. 아따 귀에 모시백이 걷다. 애비가 개구신 것에 그렇지.
엄전한 두리를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라. 그래봐야 남이 네 얼굴 치다볼 낀께. 이 옆인 내가 그람은 두리하고 삼수놈을 애비놈이 붙이지 않았다. 그 말가? 엄전타니? 뭔 말라비 틀어진 게 엄전노? 과부도 서방지를 못하는 법인데 가시나가 언제부터, 응? 애비놈도 애비놈이지. 그놈한테 딸년까지 내주면서 뭐를 얻으면 얼마나 얻을 끼라고. 에이, 더럽다. 니도 딸 자식 키우면서 글 안 하네라. 누가 봤나? 봤다. 큰아는 천이아야를 두고 막말하면 모신다. 남의 아낄 막는 것도 저각이라. 내가 바닥하는데도 이 옆인 내가? 뭘 봤노? 야문에는 질투에 이그러진 막달래를 마땅치 않게 쳐다본다. 지난 여름 5만 사람이 다 굶어 죽는다고 야단인데 봉기놈의 집구석에서는 쌀밥만 묵었다. 쌀밥을 묵어? 어느 놈이 갖다 주었건노? 삼수놈 말고 어느 놈이? 참말로 쌀밥 먹었다면 하늘이 안 무섭든가? 와 아니라 두만아비가 밭에 걸음을 내려가면서 내려다 본게. 봉기의 집은 바로 언덕 밑이어서 환하게 내려다 보인다.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앉아서 허연 쌀밥을 먹고 있더란다. 그래서 봉기야, 네 하늘 안 무섭나? 이 5, 6월에 허연 쌀밥을 먹다니 한께. 언제는 세상이 고르더나?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맵이라 하더란다. 저 모가지 부러져 죽을 놈이. 두 번이나 보았다고 힘주어 말하는 바람에 야문에도 긴가민가 싶었지만 그 스스로 밝혔듯이 본 일은 아니었고 들은 말이었으며 남녀의 정사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제가 된 양자, 그러니까 그의 형네 집을 김은장이 알아낸 것은 지난 늦여름의 일이었다. 수수깡으로 엮은 움막 같은 집에서 화전민으로 전락하여 무지렁이가 되어버린 총각의 형을 만난 김은장은 촌수부터 따져서 확인을 한 뒤 자기가 찾아온 뜻을 밝혔던 것이다. 형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응낙을 했다. 데리고 가면 성례부터 시키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던 모양이다. 달포쯤 있으면 동생이 돌아올 터인즉 오는 대로 평사리에 보내겠다는 언약을 받은 김은장은 노자주로 얼마간의 돈을 놔두고 왔는데 그 총각이 추석 지난 지 이랜만에 김은장 댁에 나타났던 것이다. 추수를 끝내고 9월이 막바지에 이르니 강바람은 제법 쌀쌀해졌다. 이 무렵 봉기의 말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으로 김은장 댁에서는 벼락 혼사가 있었는데 산청에서 양자의 신부가 왔고 그 신부의 사촌 오랍이 되는 사람은 조마기를 신부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겹사돈을 맺은 셈이다. 양가의 형편이 다같이 기우는 가세여서 육례를 갖추느라 절차는 매우 번거로웠으나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혼례를 하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쓸쓸한 혼사였다. 그러나 김은장으로서는 소원을 이룬 셈이며 다시 없는 큰일을 치른 것이다. 이제는 눈을 감겠다. 내 지하에 계신 선영을 무슨 낯으로 대할까 주야로 근심이더니 큰일을 치른 날 김은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손자를 보는 일이야. 아들 삼형제만 낳는다면, 아들을 하나 이상 낳아만 준다면 김은장은 날로 퇴락해가는 집만 남아있는 김진사댁의 대도 이어줄 생각이었다. 생각이라기보다 간절한 희망이었다. 마음을 놓아서였던지 며느리를 본 후 김은장은 며칠을 알았고 앓고 난 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더욱더 희어졌다. 양자 한경이는 마을 사람 말대로 반편이라면 반편이랄 수도 있었다. 정확히는 금년에 29인데 끼니 있기도 어렵게 자란 그는 변변히 글도 배우지 못하였고 다만 김은장이 하라는 대로 꾸벅꾸벅 순종하는 이외에 아무 능이 없는 위인이었다. 사람이 사람된 도리를 다함은? 재떨이에 장죽을 두드려가면서 김은장은 시시로 사람의 도리에서부터 조상의 영광스러운 행적에서 양반가의 법도를 타일렀고 환란을 겪고 있는 나라 형편 시국 돌아가는 얘기며
그럴 때마다 김진사 같은 영특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나라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김씨 가문도 이같이 기울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한탄을 빼놓지 않았다.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한경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경청하며 참을성 있게 견디었다. 마을에서 유일한 말벗이었던 준구와 사이가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준구는 그럴 한가한 처지도 아니었으므로 대화에 굶주린 김훈장은 애꿎게 한경이를 가르친다 하여 그의 말상대로 삼았다. 애기야, 나 웃담에 갔다 오마. 담뱃대를 들고 나서며 김훈장은 말했다. 시아버지 버선을 깁던 며느리는 얼른 나와서 마당으로 내려섰다. 나가다 말고 김훈장은 한경이는 어디 갔느냐? 네, 저 부석벽이 허물어져서 벽을 고치겠다고 진흙파러 갔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하는데 몸집은 큰 편이며 이마가 다 붙은 것이 험일 뿐 괜찮은 용모다. 부엌벽을 고칠 진흙을 섞으려고 그랬는지 마당에는 작두로 썰어놓은 집이 흩어져 있었다. 그만하면 부지런하고 너무 우직한 게 탈이지. 험한 세상을 어찌 살는지 근심이다만. 김은장은 탄건을 고쳐 쓰고 집을 나섰다. 장꾼들은 두끼를 가고 있었다. 크게 장례를 내다볼 위에는 못되지만 내 처지에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심성고운 것만도 내게는 관함하지. 이런 난세에는 잘난 체하고 나섰느니보다 그의 하나가 우리 가문의 명줄이고 보면 명 보존하고 사는 게 첫째고 가통을 이어야 한다는 골수에 박힌 사상은 이 나라의 꽃이요 정기요 하며 의병의 항쟁을 흐느끼듯 칭송에 맞지 않던 감정을 누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물동이를 이고 내려오던 이민애가 김은장을 보자 길 한켠으로 비켜서며 눈을 내리깐다. 으흠, 으흠. 큰 기침을 하며 김은장은 마땅찮아서 눈을 부릅뜨며 지나간다. 살인 죄인이 안악이어서 보다 풍문에 들려온 이민의 행실을 두고 미워했으며 일부 종사 못하고 개가한 계집이 사람이냐 하는 생각 때문이다. 김은장은 마을 길에서 용의가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았다. 자식을 본 것은 잘한 일이나 하필이면 행실 나쁜 여자를 골랐느냐 싶어서였다. 옛날에는 과수댁 용의 놈은 신실하고 용모도 준수하여 상놈이 되기 아깝다 하며 갑벌죄에 대하곤 했었는데 김은장은 저만큼 가서도 큰 기침을 했다. 흥! 김은장이 아기를 아는 이민애는 고숨을 쳤다. 김은장이 김진사댁 대문 앞에까지 왔을 때 내년 시엠이 굶겨지긴 천하의 불축한 년! 서서방의 고함소리가 담장 안에서 들려왔다. 김은장은 며칠 만에 한 번씩 김진사댁에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서서방의 고함소리가 새삼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걸음을 멈춘다. 굳이 볼 일이 있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집 안팎을 한 바퀴 돌아보고 곰팡이 냄새가 물씬 코를 찌르는 사랑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진사 생전에 쓰던 손때 묻은 물건의 먼지를 털어보기도 하고 빗물에 얼룩이 진 벽지를 손톱으로 긁어보기도 하고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생각에 골몰하다가 일어서 나오곤 했다. 니년 손에 내가 밥 얻어먹어? 아버니 이러시지 마시소. 지가 지길 년입니다. 집에 따신 밥 놔두고 어디 가실라고 이러십니까? 시엠이 굶기지긴 천하의 불효 막심한 내년의 손에 밥을 얻어먹어? 아버니 참말로 와 일하십니까?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니 어쩌다가 이리 되시는고. 김은장은 마당에 들어섰다. 니년이 백여식 어찌 그래 쌓아도 내가 다 알지러 서방 얻어가려고 그랬지? 응? 시애미가 말린다고 시애미를 굶기 안 지겠나? 나쁜 년? 한두 군데 기운 자국은 보였으나 베드룸하기는 깨끗했다. 머리에 쓴 갓은 낡았다. 허허 참 또 이러는군. 김은장은 기미가 두드러지게 떠있는 안산댁 이마빼기에 눈을 주다가 서서방! 예?
서서방은 훌쩍 돌아섰다. 눈을 크게 뜨고 김은장을 유심히 바라본다. 착한 자부를 그래서는 못 쓰네. 그거는 생원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소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소. 자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 예, 전현이 시애미를 굶기 지기십니다. 시절이 나빠서 죽었지 사람이 잘못해 죽었나? 전현이 시애미 굶기지기십니다. 며느리년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도 있십니까? 자네 온정신이 아니구먼. 사람이 그러면 쓰나? 마음 잡게. 나는 아들 새놈의 마누라를 내 손으로 파묻었지만 정신만은 안 잃었네. 사내 장부가 그럴 수는 없지. 김은장은 미쳐버린 서서방의 뒷모습을 회한 없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눈앞이 자꾸만 흐려진다. 요즘 부쩍 시력이 약해진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지금은 눈물 때문에 시계가 뿌옇게 물체가 2중 3중으로 흔들린다. 할 짓을 다 했는데 때때로 내 마음이 왜 이다지 허약해지는 걸까?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울며 시집간 딸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양자를 찾는답시고 가을 추수만 끝나면 노자를 마련하여 집을 떠나 있어야 했던 몇 해 동안 김은장은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불쌍한 것, 내 혈육이라곤 그것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몸이 허약해진 때문이로구나. 아이들이나 몇 데려다가 또 그를 가르쳐야겠구먼. 김은장은 일어서서 김진사 댁을 나왔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끝없이 깊고 어두운 곳을 더듬고 있었다. 마을은 가난해지고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최참판댁을 위해 조준구 같은 친척이라도 있어주어 얼마나 다행이냐 하던 말을 이제 김은장은 하지 않았다. 최참판댁 문전에는 예전과 달리 각처의 마름들이 번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들 중에는 조준구가 갈아치운 사람들이 있었다. 호열자의 죽은 사람 자리에는 물론 조준구의 입김이 닿은 사람을 앉혔으며 대세를 따라서 옛적부터 최참판대기를 보아온 사람도 점차 마음을 달리했다. 자연 그들은 드나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조준구 기색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아첨이 늘어갔다. 인심도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요 거슬러 오르는 법이 없으니 서위의 저지는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수동이 피를 쏟고 자리에 누우면서부터 더더욱 그러했다. 사람들은 수동의 병을 심마병이라고도 했고 폐결핵이라고도 했다. 멧돼지한테 당해실 때부터 골병은 능기라. 심마병이지 심마병. 주야로 조시네가 최참판댁 살림 들어먹을 끼라고 그 생각밖에 안 하니께. 참 사람도 아 뭐 자기 살림이라고 그러나? 충신비 세워줄 끼라며 안 그러나? 사람들은 대안에 불구경 하듯이 말했다.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전에 사랑 서방님 돌아가셨을 때 인형맹으로 간기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거는 또 무슨 소린고? 와 그때 수동이 피투성이가 돼서 나기등이 얹혀 안 왔더라고? 그랬지로? 그때 오만 사람이 다 수동이 죽을 기라 했거든? 그랬는데 죽을 기라든 수동이보다 사랑 서방님이 뭔지 안 돌아가셨나? 그러고서 수동이가 보시락보시락 살아났거든? 모두 입들이 독구날 곳에서 수동이 대신 서방님을 잡아갔다 했던 갑더라? 지 생각에도 그랬던지 한동안 울고불고 하더니 그만 그 생각이 골수에 베낀 모양이더라. 그 말은 알겄는데 실삼스럽게 와 말하노? 그러니까 수동이가 지 탓이라 생각하는 때문에 제 참판 때 일이라 하면 죽자사자 덤비볼라는 게 아닌가 배. 죄다 그만이라고. 아따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겄다. 남의 맹을 대신하는 뱁이 어디 있노? 마을 사람들은 삼수가 한번 얼씬거리면 까닭없이 불안해한다. 애써 비굴한 미소를 보냈으며 술 마시러 가지 않겠느냐 하며 주막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 이웃 사이에서도
제 잔판댁 내막에 관한 뒷공론 따위는 깊이 삼갔다. 행여 삼수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어쩌다가 실수로 말을 해버리면 그날 밤 그 사람은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고 후회하였다. 너가들 맹줄은 내가 지고 있으니께 알아서들 하라고. 나는 이자 최참판의 종놈은 아니다. 다른 이름은 몰라도 동네 이르륵함은 내 입 하나에 달려 있으니께. 말로도 그렇게 짓거렸고 농부들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그 이상의 협박도 하고 있었다. 막달래를 걷어찬 것은 벌써 옛날이다. 사머리하고는 내외가 된 것처럼 한방 거처를 하는 터이나 조중구의 편리를 보아주고 당분간 자신의 아쉬움도 풀자는 심산이었지 애초 생각한 대로 사머리를 데리고 살 생각은 없었다. 그의 야심은 조신스럽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긴 봉기의 딸 둘이에게 있었다. 평생을 함께 살 여자라면 처녀라야 한다는 그에게는 과남한 자존심 때문인데 종의 신분으로 될 법이나 한 일인가. 그러나 그는 조중구의 두호를 과신했으며 뚜렷한 것은 아니었지만 뭔지 약점을 쥐고 있다는 느낌에서 조중구를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과 어처구니 없이 마을 사람들을 자기 졸개짐으로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세력을 믿고 봉기 딸에게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종놈한테 딸 줄까 봐서 어림이나 있는 일이건데? 봉기는 마음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갖다 주는 것을 사양할 위인은 아니었다. 딸을 슬쩍슬쩍 내밀어 보이면서 제 찬판댁 문전답도 얻어 붙이게 되었고 금년 추수량도 마을에서는 으뜸이었다. 두길에는 나무단을 짊어진 나무꾼이 바람에 쫓기듯 가고 있다. 보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마을길을 걸어 올라간다. 뛰어가는 아이들의 땅을 구르는 딱딱한 발소리는 벌써 겨울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보기의 찌푸린 얼굴은 우울하다. 그러나 김은장댁 앞에까지 왔을 때 그는 자세를 펴고 장석 걸음이 되었으며 무표정한 태도로 변한다. 문간에서 버마제비 같은 한경이와 마주쳤다. 영양 부족으로 짓무른 듯한 눈을 깜빡거리며 한경이는 보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생원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냐? 예, 최참판댁에서 왔십니다. 보기는 고분고분하게 대꾸했으나 얼굴은 무표정인 채 굳어있다. 최참판댁? 저기 저 기와집 말이냐? 예, 서울 나리께서 생원님을 모셔오랴 하시서요. 무슨 일로? 그거는 생원님을 배웁고.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아버님, 최참판댁에서 하인놈이 왔사옵니다. 아버님을 모시러 온 모양입니다. 나를? 나를 왜? 성이 난 목소리다. 아버님, 어떻게 무어라고 하인놈한테 말하오리까? 글쎄다. 그러면은 그놈 보고 이리 오라 일러라. 네. 구부정하니 어깨를 구부리고 한경이 문간에 나갔을 때 보기는 무슨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던지 움찔하고 놀란다. 오라 하신다. 누가 나를 오라가라 하더냐? 예, 우리 댁 나으리께서. 우리 댁 나으리라니 그 댁 나으리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 시뻘개지며 보기는 낭패한다. 버선목이라 뒤집어 뵐 수도 없고 이 양반도 나를 신의 없는 나쁜 놈으로 생각하시겠지? 예, 저 서울나리 말씀입니다. 무슨 일로 오라 하더냐? 나으리 말씀이 화해주나 한잔 하시겠다고. 화해주? 다소 마음을 풀면서 시치미를 뗀다. 세상일이 하분분하니 말씀이나 나누시며 화해주를. 내 조공이 서울 다녀왔다는 얘기는 들었지. 한결 누그러졌다. 네, 좀 이따 갈 터이니.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말했다. 너무 이러는 것도 옹졸한 짓이지. 자기 자신에게 궁색스러운 변명을 하며 일어섰다. 아버님, 최참판댁에 가십니까? 한경이 뒤에서 고지식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잠시 다녀오마. 김은장이 최참판댁 사랑에 이르렀을 때
조준구는 방문을 열고 돼지같이 살찐 몸을 마루에까지 옮겨 놓으며 김은장을 맞아주었다. 어서 오시오. 무슨 일이 있어서 오라 하셨소? 허허, 보기놈이 뭐라 하지 않았었소? 자, 어서 오르시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소이다. 김은장은 잠자코 준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다. 참, 인사가 늦었소. 그동안 김생원 댁에서는 경사가 겹치셨던 모양인데. 네, 나 역시 인사가 늦었소이다. 조공 덕분에 매사를 다 끝마금을 할 수 있었지요. 내 덕분이라니 별 말씀 다 하시오. 아닌 게 아니라 양자될 사람이 왔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김생원께서 아주 나하고는 틀어진 모양이라고 한탄을 했지요. 그 점 얘가 아니었소. 김은장은 기가 죽어서 말했다. 혼잣말이 들렸을 때도 부조를 보낼까 여러 번 생각했었지만 행여 또 노하시지는 않을까 해서요. 부조는 이미 받은 복이지요. 그래, 사람 되면 흡족하시오? 심성이 어진 게 험이라면 험이지요. 그거 참으로 다행이오. 아무튼 좁은 마을에서 달리 얘기라도 나눌 사람이 없는 피차에 젖이고 보면 화해주라도 들면서 지난 일은 털어버릴 수밖에 도리가 있겠소? 조공의 처지야 어디 그러하오? 읍내에는 교분이 두터운 높은 양반들이 계시고 듣자하니 큰 칼찬 외병들도 이 댁에서 칙사 대접을 했다니 우리 같은 촌로하고는 격이 같을 수 없지요? 꼬집어 말하면서 비로소 김은장은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라도 한 듯이 피시시 웃었다. 그거 다 모르시는 말씀이오. 그런데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은즉 원수를 치려면 원수를 알아야 한다 하지 않았소? 또 남아 장부가 이를 도모하려면 지나치게 청탁을 가리는 것도 온당한 일로는 보지 않소. 날라온 처안상을 마주하고 앉은 조준구는 뭐니 뭐니 해도 김생원께서는 우리 편이 아니겠소? 우리 편이라니 곧 무슨 말씀이오? 눈치가 없는 김은장이었으나 우리 편이라는 말이 신경에 거슬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지 않았소? 그렇지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요. 만일에 동학란이 다시 일어난다면 설마 한들 김생원께서 상놈들 편역이 되시겠소? 그야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 리도 만무거니와. 사람을 어찌 보고 하시는 말씀이오? 불충한 욕도들 편역이 되다니요. 허허,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지 않았소. 자, 술이나 드시오. 서울 다녀오셨다는데. 그래, 시국은 어떠하오? 까딱 잘못하면 십중팔구 또 난리가 나게 생겼소. 난리라니? 전쟁이 터질 거라 그 말 아니오. 아까 김생원께서 큰 칼찬 외병 운운하시오소만 그 자는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헌병 대장이오.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사냥에 미친 외놈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그 자가 역시나 사냥을 좋아하는 헌병 대장이라는 자에게 내 얘기를 했던 모양이오. 그래 사냥하러 온 길에 들렀던 거요. 내 집에 온 사람을 문 밖으로 쫓을 수도 없고 해서 묵어가게 하기는 했지만 그 자한테서 이런저런 국제 정세 얘기를 들었지요. 물론 그 말을 모두 믿는 것도 아니고 나대로 생각은 따로 있으나 역시 실제 싸움을 하는 놈인 만큼 우리가 모르는 국제정세에 관해서는 소상하더구먼요.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서울 가보니 여간 긴박한 상태가 아니었더란 말이오. 대관절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요? 남은 얘기가 궁금한 김은장은 외병이고 헌병대장이고 잠시 감정 밖으로 몰아낸다. 누가 하기는요? 아, 그것도 짐작이 안 가시오? 알아서 하고 일본이지 누구긴. 허허, 참 환장하겠구먼. 외놈들 눈가리에는 세상이 돈짝만큼 보이는 모양이오.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지요. 이래는 반드시 근원이 있는 법인데 마치 강물의 근원이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강물을 이루는 것은 골짜기의 작은 물줄기 아니겠소? 그러니 오늘 사태의 근원을 찾아볼 것 같으면 상놈들이 쇠스랑 죽창 들고 일어선 동학란 바로 그것이니 기가 잘 노르시지요. 그러니까 동학란 때문에 천국하고 일본이 부딪히고 그래서 일본이 오늘날 열강 가운데서 한몫을 하게 되었다는 얘긴데
아라사에 대한 보복에 불탄 일본은 그동안 오로지 아라사를 치기 위해 칼을 갈았고 청나라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군사력을 기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그야말로 멸심양면으로 단단한 무장을 하였는데 그참에 청나라에서 의와 건비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겠소? 계실 의와 건비라는 것은 서태후가 지원해서 방국 멸의의 기치 아래 외국인과 외국인이 들여온 문물제도를 몰아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소. 그러니 나라가 어지러우면 항용 그러하듯이 모여든 무리들이 오합지졸이었다 그 말이오. 건달 무례한들이 적잖이 끼어든 의화단은 게다가 도술까지 말하자면 비술과 주문을 쓰면 적의 철안도 맞지 않는다는 우매하고 황당한 생각들을 했더란 말입니다. 보복 절도할 노릇이지요. 하기는 이 땅의 식자라는 것들 중에도 그와 대동소이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으니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심정만도 아니오만 모하 사상에 찌들은 선비들이 뭐 그건 그만두지요. 김생원께서 또 화를 내실 테니. 여러 해를 시골에 죽치고 있었던 조정군은 북닥거리는 서울 사정을 다소 알고 있었을 뿐 세계가 어찌 돌아가는지 그간의 일에 대해서는 김은정과 마찬가지로 별 아는 것이 없었다. 근년에 와서 서울 출입이 잦아지면서부터 옛날 안면 있던 일인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았는데 전과 사정이 달라진 준군은 그들 환심을 사기에 어려움이 없었고 접촉이 잦아지면서 자연 시국에 소상해졌던 것이다. 한참 변설의 기름이 오른 판인데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느냐? 저 서울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허대감댁 서방님하고 또 한 분. 뭐라고? 아니, 조정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선잠을 깬 아이들처럼 마을길에서 혹은 주막에서 보리를 밟다가도 대종잡을 수 없는 난리 얘기를 꺼내곤 했다. 난리가 났다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되는 긴고? 정감록 비결에 한양 말씨가 되면 난리가 나서 몰살을 당할 기라 겠는데 그러기? 산락함은 물가에서 30리, 인가에서 30리, 길가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을 해야 한다 카든가? 산중도 피신처는 아니라 카고? 그렇다고 살던 집 버리고 땅도 버리고 가면 식구들이 묵기는 뭐 묵고 살고? 그러기 죽더라께도 곱다시 앉아 죽을 수밖에 없지. 옛날에 난리하고는 달라서 생 이틀만한 대포를 끌고 댕기문시로 싸움을 하는 판국이니 아 철암도 깨부리고 산도 무너뜨린다 하는데 어디 간다고 살까? 목심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우리사 살만큼 살았다마는 어린 것들이 불쌍하제. 이 같은 전쟁 얘기로 들떠 있다고 해서 마을에 어떤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은장은 그렇지 않았다. 농사를 한경이에게 맡겨버려 할 일이 없는 나날이긴 했으나 어떤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전쟁의 시초, 들일이 바쁘지 않았던 초봄에는 찾아와서 의견을 묻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쟁이 나게 된 국제정세를 조중구의 시국담이 미천이지만 김은장 나름으로 다시 풀이하여 들려주곤 했는데 일본에 대해 동정적이던 조중구 의견을 깔아뭉개버린 것은 말할 나위 없고 파랑 눈알에 노랑 머리털, 몸에서 노린내가 난다는 양인들을 금수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김은장이 한사코 아라사의 변혁을 들었던 것이다. 그럼은 생원님, 우리 땅에서 싸움은 우리는 우자락하는 겁니까? 어차피 어느 때 결판이 나도 나기는 나야 하는 게야. 우리 땅에서 싸움은 우리만 죽어나지 않겠습니까? 외국만 망하면 우리 살 길이 생겨. 망할까요? 나라나 사람이나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인데 손바닥만한 섬나라인 외국이 청나라보다 더 큰 아라사를 어떻게 대적한단 말인고. 당랑거철 기억이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 하지만은 저분의 천국하고 싸워서 외놈들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야 무어 이길 것을 이겼나? 투전판에서 손 한번 잘 놀린 격이야. 어찌다 그리 된 게지. 그라무는 생원님, 만일에 말입니다. 아라산과 뭔가 하는 나라가 이긴다면
그때는 우리나라를 그놈들이 묵을라 안 하고 싶니까? 김은장은 몹시 당황하며 눈에 띄게 풀이 죽는다. 그러나 나라나 사람이나 제 가진 것이 많고 보면 후덥게지는 법이야. 우선 배고픈 놈하고 배부른 놈하고 같겠나? 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돌이라도 새김지말 만큼 허기진 처지고 아라사는 넓고 넓은 땅덩어리. 하지만은 어디 모두가 그러십니까? 부자는 없는 사람보다 더 가질락하니께요.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거 뺏어서 100섬 채운다 안 갑니다. 하지만은 생원님, 소문을 들으니께 아이들도 잡아먹는다 안 갑니까? 낭설이야. 아무튼 국물을 시역한 대천지 원수 외국이 망하는 걸 눈앞에 보고 싶은 게 내 지금 심정이네. 아니 할 말로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타 죽는 게 시원하겠네.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공수 동맹하기로 의정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말씀이요? 어느 날 서울 소식을 말해주는 조중구를 보고 그가 도장을 찍은 당사자이기나 하듯 김은장은 펄쩍 뛰면서 화를 냈다. 이런 분막심은 할 때가 있나? 무슨 연구로 원수와 손을 잡고 이웃을 치자는 거요? 어느 쪽이 원수고 이웃인지 나로서는 모르겠소이다. 허나 김생원께서도 딱하시오. 도시 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칠 만한 병력이나 갖고 있단 말씀이요? 허허, 그럴 수가 있나? 문서에 도장을 찍다니 대신들은 모두 산송장이었더란 말씀이요? 하는 수 없지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머니까요. 다른 고관 대작들은 모두 말 못하는 벙어리든가요? 중풍이 들어 사지가 굽었더란 말씀이요? 어째서 나라 일을 두고 생사를 같이 하지 못했더란 말이오? 허허허, 김성원께서나 함께 하시지 그랬소? 지금 그런 객담을 할 때가 아니오. 남의 집 불구경이요? 그러면 날더러 어쩌란 말씀이요? 조공께 어쩌라는 게 아니라 하도 기가 차서 그러오. 유약무약한 대신들은 편한 잠을 자고 꼭이 있어야 할 지조 높은 사람은? 지조 높은 사람이라고요? 이용익이 말씀이요? 아니 그럼 누구 말이겠소? 그 양반이 일본으로 잡혀갔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던가요? 김은장은 역정을 내며 조정구가 하는 투로 비꼬아 말했다. 그 양반이라? 나 일찍이 이용익이 양반이란 말은 못 들었소이다. 근본이 어떻든 대신 자리까지 올랐던 분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웃지요. 시골 무지렁이 보부상에다가 광산꾼이었던 전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요. 하루 300리를 걷는 척각 탓이라고들 하기는 합니다만. 아니면 이름 끝자가 같은 탓이었는지 민영익 대감의 줄을 잡고 오늘날 일약 대관으로 출세를 했지만 상놈으로 태어나 그만큼이라도 되었으면 타국에서 객사한들 뭐 그리 억울하겠소? 그것만은 조공의 잘못 생각이오. 김은장은 장엄한 자세로 꾸짖는다. 나도 그분의 얘기는 들은 바 있소이다. 출신이 천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바이오. 하나, 그분의 행적이 우러러볼 수 있는 바에야 명문 거족인들 그 앞에 꿀릴 것은 조금도 없는 줄 아오. 본시 양반이 양반으로서 숭상됨은 그 우수한 시에 있은 즉 그만하면 비범하고. 김생원께서는 그자에 대하여 어찌 그리 소상하시오? 들었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분 얘기를 많이 하더이다. 믿을 만한 사람? 혹 행로에서 그자의 청직이라도 만나셨던가요? 김은장의 얼굴이 벌개진다. 나도 조공 못지않게 양반의 혈통을 존중하는 사람이오. 조정근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가에 조롱기를 담고 있었다. 내 어찌 처신을 잃고 남의 집 청재기를 상대하여 그의 상전 얘기를 했겠소? 내가 듣기로는 작년봄에 다녀간 이부사댁 이공한테서였소. 뭐라고요? 그 사람도 범상한 인물은 아니외다. 장암 선생께서 돌아간 이댁 최군과 함께 애지중지하던 제사였었소. 조공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군자풍에다 허걸풍이 있지 않았소? 글쎄 옳시다. 일구 이언할 사람도 아니고 지조 높은 선비로서 세상 보는 눈도 넓고 밝아서 내 일찍부터 존중해온 터이니 이공이 말씀하시기를 상감께서도 청렴하고 겸손한 이대감을 깊이 믿으셨다 하더이다.
그만큼 그분은 자신을 위해 호의호식하는 법이 없었고 후손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일도 없었다 하더구먼요. 일찍이 광산꾼이라 하여 모멸도 받았지만 광산꾼으로서 모은 그 거금도 사용으로 쓰지 않았다 하니 참으로 명문 귀족인들 본받기 어려운 일 아니겠소? 눈먼 나귀가 유령 소리만 듣고 간다더니 아, 그 이동진인가 하는 사람 뭘 안다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가소로워서 그러는 게요. 나도 연전에 그 사람을 만나보았지요. 그렇지요. 건연품에 왔을 때 만나보셨을 테지요. 김생원께서는 입에 침이 마르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 인물은 아니더구먼. 이용익을 두둔하다 했다니 짐작이 가는 바가 있소. 그자야말로 매국노가 아니고 뭐겠소? 아니 이럴 때가 있나. 그래 말씀이면 다 하시는 줄 아시오? 매국노라니? 흥 모르시거든 가만히 계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겝니다. 신상에 해로울 것은 무엇이오? 김문장은 지지 않고 되어들듯 말했다. 이동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철석 같았고 이동진을 통해 들은 이용익에 대한 가치 평가도 유지부동이다. 김생원께서는 노상 외놈의 앞잡이니 외놈의 주군이 하시면서 아라사의 앞잡이 주군은 모르셨던 모양이오. 용암포를 아라사한테 팔아먹으려고 책동한 자가 누군지 아시오? 바로 아라사의 주구요 앞잡이인 이용익이 그 자란 말이오. 그럴 리가 없지요. 온고집을 버리시오. 조공이야말로 낭설을 믿어선 안 돼요. 이리 대고 보니 지피는 것이 있구먼. 연전에 이동진이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수상적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역시나 옳게 짚은 모양이오. 그 자는 틀림없이 아라사의 접자일게요. 조공! 허허, 내 말이나 들어보시오. 아마 그게 틀림없을게요. 뭐 산중에 있었느니 이곳저곳 또 돌아다녔느니 하고 횡설수설 하더니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기 조선 땅에 있었다면 이곳 소식에 대해서 그리 캄캄절벽이었겠느냐 그 말이오. 그 반일론자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갔을 리는 만무고 들림없이 아라사 땅 연해주 방면에 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오. 못 살아서 남부 여대하여 이민 간 것은 물론 아닐 터이고 설사 아라사 땅에 가 있었다 하더라도 첩자라니 대대로 청백리로 이름난 집안의 자손에게 예를 모르셔도 유분수요. 글쎄 올시다. 살이 살을 물더라고 원 천하에 이럴 수가 있나.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렇다면 내 한 말 하리다. 이댁을 외놈 헌병놈이 드나드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는 즉 그로 인하여 남이 조공더러 외국에 접자를 한다면 어쩌시겠소? 수염을 부르르 떨고 눈을 부릅뜬다. 이날 김은장은 이놈의 집구석엔 다시 발걸음을 아니하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최참판댁을 떠났다. 최참판댁 노비들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어느 것 하나 똑똑히 아는 바가 없었다. 노상 조정근은 유쾌한 낯빛이었고 홍씨 역시 잘 먹고 잘 입고 지극히 만족하여 태평했으므로 노비들은 마을 사람들만큼도 전쟁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수동이와 길상이만은 김은장 비슷하게 희망에서 시리로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들도 다른 노비들과 마찬가지로 나라 형편이나 시국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우국하기에는 그들의 일상이 국사와 너무 멀기도 했었다. 다만 눈에 비친 조중구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지고 아라사가 이긴다면 그때 조중구 신상에 어떤 변동이 오른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면서 기적을 바라듯이 기대를 걸어보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소식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수동이는 봄 동안 자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여름에 접어들면서 뜰안을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침은 했다. 그 정도나마 회복한 것에는 본인이 병에 이기려는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길상의 극진한 간호의 힘이 컸다. 거 좋자는 병이니 집 밖에 막이나 하나 쳐서 내보내도록 하라 하고 조정근은 삼수에게 일렀다. 그러나 명령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뭐라고? 그런 법이 없었다고? 그래 없었다면 내가 새 법을 만들지. 당장 내쫓으란 말이야.
이번에는 서희가 맞서고 나왔다. 이놈들, 어느 놈이든 내 허락 없이 수동이를 내쫓을 때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하인들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조중구에게는 정 이러면은 내 서울로 가겠소. 외갓집에 가겠단 말이오. 하며 위협을 했다. 순간 조중구의 얼굴은 헬쑥해졌다. 그러지 않아도 서희 외가에 대해서는 서울에 갈 때마다 늘 그 동향을 살펴온 중구였다. 여전히 그들은 최참판댁과의 내왕을 끈덕지게 거부하고 있었으나 외손녀 자신이 가서 매달린다면 사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다 돼가는 밥에 재뿌리는 격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조정근은 흐지부지 후퇴하고 말았다. 서희 쪽에서는 그 여세를 몰아 의원을 데려오고 약을 지어오고 수동이 병을 위해 서둘렀다. 읍내의 월선이도 봉순이 길상이가 자주 드나들어 최참판댁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터이어서 뇌진병에 좋다는 100일 된 돼지새끼 염소새끼를 함께 구워서 보내주었던 것이다. 점심때가 지나고 중참때도 지났는데 해는 아직 많이 남아서 행랑들에는 뜨거운 여름 햇볕이 튀고 있었다. 햇빛이 눈이 부셔 눈살을 찌푸리며 길상이 약사발을 들고 돌아 나온다. 단숨에 마시소. 마시라카요. 식거든. 다 식었소. 시원한 냉수나 한 그릇 마시바심은. 약 자시면서 냉수는 안 돼요. 숭늉 떠올까요? 그만둬오라. 하도 약 먹기가. 수동은 약사발을 든다. 오늘 저녁에는 밥을 먹으시면 좋겠는데 하루만 죽을도 먹도록 합시다. 채끼가 아직 남아있으면 덮치니께요. 그런데 서울 간다카제? 그런갑십니다. 길상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조준구가 서울 간다고 할 때마다 불안해지는 것은 그동안의 습관이지만 그보다 길상은 달리 들은 말이 있어 우울했다. 흥! 서울에 고래등 같은 집을 샀다고 했겄다. 그 집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놨다고? 서울에 앉아서 일을 치겄다 그 말이겄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수동이 아재는 또 노발 대발할 끼고 아픈 사람 심사에 불만 지를 낀께? 서울서 데려온 해죽해죽 자르는 계집종한테 들은 말이었다. 또 무신 농간지를 하려고 서울 가는 깃고? 그걸 누가 알겄소? 껍데기만 남겨놓고 솔딱 뽑아낼 국리를 하러 가는 기지. 참말이제 사람 뒤에 사람 없는 세상. 누가 나서서 말 한마디를 해주어야. 이렇게 적막할 수가 없다. 아재요. 와. 나 서울 한번 가볼까요? 뭐하러? 애기씨 외갓댁에 가보고 싶소? 너 말 다 듣고도 그러나? 허사다 허사. 간다케도 이자는 찾지도 못할 끼고. 지난 초봄, 그러니까 이동진이 다녀간 후 영국사의 중우관이 그 노구를 끌고 평안도 묘양산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1년이 넘는 오랜 행로였었는데 돌아온 그는 서희를 보러 최참판댁에 왔다 가면서 서울에 있는 서희 외가에 들렀던 얘기를 했던 것이다. 결과는 수동이 찾아갔을 때와 마찬가지였었고 한 번 더 설득하기 위해 묘양산에서 돌아오는 길로 다시 들렀을 때는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다. 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무슨 생각? 남원사는 이진사를 찾아가서 사장을 해봤심은 싶어서요. 말 마라. 양반들 쬐면 그거 무섭더라. 남의 재물 송두리째 집어먹는 도적놈 양반보다 무섭더라. 최참판댁 살림 때문에 나무 입질에 오를까봐 벌벌 떨고 있는 양반이 아서 소용없네라. 그래봐야 우리 애기 씨한테 욕배는 것밖에 안 된다. 세상 인심이 이래가지고는 그만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으시면 좋겠다. 말하던 수동의 눈빛이 벼랑간 날카로워졌다. 길상이 돌아본다. 삶은 빨래를 담은 사기를 들고 사머리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었다. 기미가 쉰 얼굴이다. 치마 밑의 배가 풀쑥 솟아올라 보기에 민망스럽다. 힘에 겨워 사기를 떨어뜨리듯 우물가에 놓는다. 바닥이 고르지 못했던지 사기는 심하게 흔들리면서 덜거덕 덜거덕 소리를 내었다. 마치 먼 곳에서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
순간 길상은 이상한 환각에 사로잡힌다. 수만대군이 북을 치며 몰려오는 것 같았다.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오는 것 같았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에 번득이고 깃발이 모래바람에 펄럭인다. 전쟁. 난리의 아우성이 길상의 구막을 찢는 듯 그러나 고개를 돌렸을 때 눈앞에는 붉게 젖은 수동의 두 눈동자가 있었다. 그만 난리가 나서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리시면 좋겠소. 15 뱉는다. 길상의 그 말은 못 들은 척 사모리는 사기 속에 빨래를 꺼내어 방망이질을 한다. 조용한 집안의 빨래 방망이 소리는 신들린 무당이 뛰는 모습 같은 괴이한 분위기를 몰고 왔다. 개명의 물결은 실시로 일고 있었으나 그것이 일개의 정권욕을 위한 이용물이든 외래의 문물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이든 혹은 진실한 우국 충정의 개혁운동이든 하여튼 개명의 물결은 500년 왕실을 주축으로 하여 썰물 밀물같이 밀려왔다가 밀려가곤 했는데 물론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05년 정월 여순을 함락하고 3월에는 봉천까지 점령했다. 이로써 전국은 대체적으로 판가름된 셈이며 일본은 승리를 바로 눈앞에 보게 된 것이다. 이쯤 형세를 관망하고 있던 조정군은 드디어 평사리에서 엉덩이를 들고 서울에 나타났다. 동대문 밖의 초라한 옛집을 팔아버린 것은 이미 오래였었고 남산 일대의 소론파 반가들은 일군의 주둔으로 집을 비운 채 시골로 피신했건만 교동에 50여 칸이 넘는 집을 진작부터 마련해 두었던 조중근은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며칠 동안 몸보신을 한 뒤 원기 백배하여 서울 형편을 살피는 한편 이곳저곳 줄을 찾아서 순방길에 나섰다. 그 사이 세도가의 판도는 아주 싹 달라져 있었다. 재정을 비롯하여 경무 학부의 고문으로 1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교만은 미국인이 고문으로 와 있었으나 일본이 추천한 인물로서 또 미국 정부 자체가 아라사의 진출을 막기 위해 친일 외교를 펴고 있었으므로 정사는 일본의 독단이나 다름없었으니 사실상 세도가는 1인들이요 1인들 잔시름 부름이나 해주는 몇몇 조선인이 세도에 끄나풀인 만큼 조중거가 찾아가는 곳은 전에도 그러했었지만 1인들의 숙소 아니면 그들 끄나풀의 자택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날도 송병준의 수와 두 사람과 병조판서를 지낸 바인은 이 암흑의 대감의 손자 이석영을 불러다 놓고 주연을 베풀고 있었다. 거나하게 술이 취한 이들은 연방 술잔을 거듭하면서 정계의 뒷이야기로부터 일본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전황, 정부 요인들의 사생활까지 얼굴이 희어멀쑥하게 대머리 까진 이석영은 주로 지저분한 정사 얘기를 즐겨했다. 아무튼 이제부터 그 양반 날개축지를 얻은 셈이고 조중구의 말이었다. 암 그렇고 말고 여부가 있나? 그러고 보니 우리가 잡을 줄은 고래 심줄일세? 감투를 써도 아주 큼직한 것을 쓸 거요. 그 사람이란 다 때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 양반도 그동안 일본 땅에서 우울했던 심사 싹 풀어졌을 게고 대로를 내보란 듯 거닐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그 뚝심으로 한판 잘 놀걸세. 본시 호걸풍이었으니 조정이 눈밖에 나서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노다 헤이지로라는 외명으로 일본인 행세를 해오다가 노일전쟁 덕분에 일본군 역관이 되어 귀국한 후 지난해 동학교도의 이용구와 만민공동회 의장이었던 윤시병과 더불어 일본의 국수주의 단체인 흑룡회의 후원을 얻어 군국주의 어용단체 일진회를 만든 송병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물이야 그만하면 양념치듯 다음 말을 재촉하듯 조중구가 내었다. 그럼 인물이야 그만하면 왕년에 왕명을 받고 김옥균을 죽이려고 일본까지 건너갔다가 그 경륜에 탐복하여 도리어 동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 장부다운 의기는 높이 살만하지. 그 까닭으로 해서 조정에서는 몹시 그 양반을 핍박했었지만 사실 불우한 세월도 보냈고
헌데 그 양반의 장부다운 협기는 어딘지 일본 무사도하고 상맥하는 데가 있었다. 그 양반 노상하는 말이 있지. 일본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라 그렇겠지만 앞으로 조선은 일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게야. 작은 고추가 맵다더라고. 일본이 일어서는 걸 보면 기적이야, 기적. 그럼 그대도 저 울릉도에 나가서 나라 하나 세우게. 희죽희죽 웃고 있던 이석영이 느닷없이 말했다. 작은 고추보다 작은 후추가 더 매울지 모를 일이구먼. 허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말상의 사내는 이석영을 한수 놓듯 비꼬는 말을 어물쩍거리며 넘긴다. 아직은 정계의 요로에 이석영 인척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불과 몇십 년 동안 일본이 저만큼 잘한 것은 기적이고 뭐니 뭐니 해도 국제무대에서. 말상이 말을 잇는데 또 한 사내가 해죽거리며 말을 가로채었다. 그렇지요.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큰소리 치게 되었지요. 영국과 미국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라사가 미운 때문이긴 하나. 무엇보다 일본의 국력을 넘볼 수 없는 데서. 암요. 대세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진작부터 개방했어야 아라사다 천국이다 하지 말고 일찍 일본하고 손을 잡았더라면 오늘 보다미야 훨씬 유리하게 큰소리 쳐가면서 경우에 따라선 전승국의 입장에 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그러나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일진회를 말할 것 같으면 하자 이석영은 다시 하필이면 일진회야. 기왕이면 백진회, 천진회면 어떨고? 하하, 이원께서는 아무래도 기생없는 이 술자리가 무료한 모양이군요. 그 어렵지 않은 일이요. 자리가 파하면 다방골로 가지요. 조준근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청한 주인답게 말했다. 우리 일진회를 말할 것 같으면 독립협회의 황국협회, 만국공동의 동아까지 총망라한 국민의 대변단체로서 구습에 얽매였던 백성들을 계몽하고 하면서 일장의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한참을 짓거리던 그는 참으로 일진회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단체로서 송대감이야말로 송대감은 오발이다. 군수, 현감의 벼슬을 지냈을 뿐인 송병준이 대감이라니. 아니나 다를까 이석영이 대감이라니 우똥이 감인가 감할 감인가 쏘아댔다. 하 이거 망발이었소이다. 사내는 기름으로 갈라붙인 머리를 긁는 신용을 했다. 그 양반이 일진회를 만든 것은 물론 잘한 일이나 민대감께서 눈에 불똥이 일게야. 조준거가 슬쩍 화제를 돌렸다. 그건 또 왜? 아니 몰라서 그러나. 그 양반이 민영한 대감댁 식객으로 있었단 일 말일세. 그랬었던가? 그는 그렇고 최익현인가 그 늙은이는 왜 그리 주책이지?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단발이 어떻고 흙의 단수가 어떻고 국모 시옥의 보복심을 잃어서 나라가 이꼴로 망했으니 대신들 목을 자르라느니. 흥, 옛날 상소 하나로 대원군을 드러내듯 왕명이면 수만 일본 군사도 드러낼 줄 아는 모양이야? 허허, 내 있는 고장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있지. 심심파적으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시켜볼라 치면 포복 절도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기적이 찬 외상놈이 어쩌고 저쩌고 국모를 시역한 외국으로 왜 쳐들어가지 않느냐는 둥. 조정근은 낄낄 웃는다. 거 아까 일진의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참으로 세상 인심 돌아가는 게 기기묘묘하단 말이야. 손병인가 그 동학의 괴수 말이야. 허허, 그러지 마슈. 우리 일진회의. 아 글쎄, 어쨌든 왕년에는 동학의 무리가 역도였음에 틀림없었고 그는 그렇고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서 거살했던 그네들이 처음에야 단순한 밀란이었지. 글쎄, 본마음이 어찌되었든 그들이 끝까지 대적한 것은 일본이요. 그들이 일패도지. 일어설 수 없게 된 것도 일본군 때문인데 그 사무치는 원한은 어디로 버렸는지 손병희가 일본에 피신하고 있다는 것도 회개한 일이거니와 이번 일로전쟁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일본 편에 섰다 하질 않나. 그랬지요. 듣기론 일군에게 군자금으로 1만 원이라는 거금을 헌납했다고도 하고 이용구 그 양반 통해서 교도들로 하여금 일군에게 적극 협력하라 했던 거요. 그래 군대 수송이며 철도 부설에도 많은 교도들이 나와 일을 했었지요.
그러니 기기묘모하다는 거 아닌가? 조중구 말에 이번에는 말상이 사내가 나섰다. 그거야 대세를 바로 본 총명한 짓이었지. 손병이가 국사를 돌볼 처지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동학의 교주로서 정치적 수완은 있다고 봐야겠지. 그럼요. 일본인 세력을 없지 않고 어찌 동학이 남아나겠소. 그만큼 일본은 동학에 대해서도 너그러웠던 거지요. 또 일본 사람들은 정치일 줄 아는 사람들이니 동학인들 어쩌겠소? 세상이 날로날로 달라져가는데 죽창 갖고 싸우겠소? 아니 이공께서는 어찌 그리 말이 없으시오? 조중근은 곁눈질하며 물었다. 그것을 움켜잡고 있네. 잘라버리는 게 옳을까 붙여놓는 게 옳을까 하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그들은 입들을 한바같이 벌리고 웃어젖힌다. 아, 성미도 급하시오. 못하면 내 종년 하나 불러다 이공을 협실에 모실까요? 그럴 것까지는 없고 밖에는 바람이 몹시 부는데 외년이나 하나 만났으면 좋겠네. 그건 또 왜 그러시오? 그년들 속옷도 안 입는다 하는데 바람이 불면 경치 한번 볼만할게야. 한참을 웃다가 자고로 호걸은 주색을 즐긴다 했거늘. 이공께서는 주색을 즐기시되 국사를 도모하실 생각은 도통 없으니 어찌된 일이시오? 말상의 사내가 아첨을 섞어 말했다. 국사가 뭔고? 하하, 그러지 말고 우리 일진에 드십시오. 문벌을 봐서라도 후일 두둑한 은사가 있을 거외다. 은사라니? 어디서? 어디긴요? 일본 정부. 아니, 일본의 천황폐하지 어디겠소? 전쟁만 끝나면은. 순간 술상이 와그르르 무너졌다. 이서경이 발길로 걷어찼던 것이다. 이 개놈들아, 이제 그만들 작작해! 내 썩은 놈이지만 니놈들은 썩은 개놈들이다.